자, 일단 이거는 제곱근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A의 제곱근이 뭐냐?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제곱근이다 그러는 거는 제곱을 해서 어떤 A 값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이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을 할 거야. 제곱해서 4가 되기 위한 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뭐 있어?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다. 풀마이다라고 해서 요게 정답이 될 거야. 이게 4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요령 알려줬어. 4의 제곱근 하고 제곱근 4 이거 비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4의 제곱근 의가 붙으면 보통 풀마를 쓰고서 자, 4 제곱해서 4 되는 거 2라는 숫자잖아. 이렇게 하면 되고 제곱근 4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양수 그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근의 수입니다. 제곱근의 수. 자, 일단 일반적으로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될 거야. 왜냐하면 양수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는 자, 플러스를 제곱해서 양수 되지. 마이너스를 제곱해서도 양수가 되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늘 항상 두 개가 될 거야. 그리고 절대값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제곱해서 똑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지. 플러스 2.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수, 음수 두 가지가 있고 절대값 하면 똑같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제곱해서 0 되는 거 0밖에 없잖아. 풀마도 아니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한 개, 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지.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나중에 배우겠지. 사실은 있어. 허근. 고등학교 때 배울 거 I란 거. 그래서 지금은 없다라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제곱근을 표현할 거야. 우리가 루트를 씁니다. 자, 4의 제곱근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자, 그대로 그냥 풀마를 써주는 거야. 을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풀마야. 그리고 그냥 4에다가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루트 4가 2라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아, 풀마 2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4는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루트 4는 음의 제곱근이다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근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호 같은 말이 뭐냐면 루트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지?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래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A의 제곱근은 의가 들어가서 풀마 쓰고 루트 A 쓰는 건데, 제곱근 A는 뭐야?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쓰는 거야. 플러스 루트 A 값. 이해갔지? 그래서 정리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A의 제곱근은 몇 개야? 두 개지. 풀마. 근데 제곱근 A는 플러스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거야. 알겠지?